맛이 대체 어떻길래요? 등장과 함께 정신없이 바빠지는 손놀림. 야, 어르신들 사진도 안 찍고 바로 드시기부터 하신다. 여기서 먹어보니까 이름 듣던 대로 그다음에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더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아주 정말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어요. 양념도 정말 잘 된 것 같고 너무 맛있네요.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는 마산 아귀찜 그 비법이 궁금하다. 그 순간 사장님의 수상한 행동 포착. 사장님 손에 드신 게 뭐예요? 말란 아구. 마른 아귀, 건아귀. 생 아귀가 아닌 건아귀로 아귀찜을 만드는 게 마산 아귀찜만의 특징. 6시간가량 건아귀를 물에 불려주면 쫄깃쫄깃 쫀득한 맛이 살아난다고. 그렇다면 양념도 다른 아귀찜과 다를까? 먼저 아귀 대가리와 각종 건어물을 우려 육수를 낸다는데 오랜 시간 후 구워내는 건 당연기사. 아구 육수. 아구찜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아구의 독특한 맛도 내야 되니까. 요 육수가 아귀의 비린내를 잡아준다지만 그건 뭐 평범한 것 같은데. 마산에 오시면 마산만의 된장. 아구찜에 된장을 넣는다고요? 이 된장이 마산 아귀찜의 또 다른 비법. 저희들 말은 된장, 또 순된장. 옛날을 말하면 재래식 된장 이렇게. 마산 아귀찜은 다른 데서 넣는 전분 대신 된장으로 간과 농도를 맞춘다고. 아귀와 환상의 궁합 콩나물까지 넣어주면 이제 맛있어지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잠깐 뚜껑은 닫아주세요. 재료가 충분히 뜸이 들 수 있게. 자, 마지막으로 센 불에 아귀찜을 살짝 볶아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완성된 마산 아귀찜.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다른 국과는 달리 국물 없이 자작한 게 특징. 오, 진짜요? 건아귀찜 특유의 맛을 보러 이곳을 찾는다는 사람들 대부분 오랜 단골들이라고. 아, 아삭아삭.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한결나. 날씨가 날락해가지고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맛도 좀 해주기 때문에. 나도 오늘 그래. 매운 맛나면은 아귀찜 잘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건아귀찜. 이 건아귀찜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빨래줄에 걸어놓은 아귀를 우연히 찜으로 만들었다가 탄생한 건아귀찜. 마산 아귀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이곳을